안녕하세요. 저는 소유진 엄마 이성애입니다. 아유. 저를 건강 달인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잘 부탁드려요. 아이고, 알겠습니다. 아니 근데 올해 69세면 내년에 7순이시라는 건데 아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. 정말 피부에 잔주름도 없으시고 미소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? 타고나신 거예요? 소유진 어머니의 동안 피부 비결은? 메이크업 했어요. 메이크업 했어요. 아니 센스까지? 뒷걸음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네. 놀랍지만 예. 저는 지금 이제 척추뼈의 꼿꼿함. 이거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. 평상시에 생활 습관과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거지 대단하십니다. 네.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인생 목표가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말고 건강하자 하거든요. 그래서 나름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관리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그 무릎 건강 달인을 저희가 그 엄지회장에서 직접 오셨는데 검사 결과가 그 직접 좀 보셨던 이수찬 선생님 결과 어떻습니까? 일단 정형외과 의사인 제 무릎의 엑스레이 MRI보다 조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진짜 엑스레이를 보면 일단 무릎 관절 간격이 잘 유지되고 있고요. MRI를 보면 오른쪽 무릎 내측 반응상 연골이 약간 퇴행성 변화가 와 있기는 합니다만 근육과 인대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뼈 연골도 아주 건강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통증도 없고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평소에 체중 관리를 정말 우리 어머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 체중 관리가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? 네, 물론입니다. 과체중의 경우에 무릎 골 관절염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. 그러니까 정상 체중에 비해서 1등급 비만은 약 3.1배, 그리고 2등급 비만은 4.7배가 높았다는 논문도 있습니다. 아까 어머님 자세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걸으셨던 그 고수의 향이 나거든요. 어머님 도대체 하루에 어느 정도나 걸으시나요? 하루에 보통 안 걸으면 사실 몸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제가 파크 골프를 일주일에 4번 가는데 한 번 가면 4시간 칩니다. 근데 하루에 만 4, 5천 보 되더라고요. 만 보 이상 걸으시는 거예요. 그런데 보니까 걸으시는 것도 우리 소유진 씨보다 죄송하지만 더 빠르고 민첩빠르 정말 빠르요. 그러니까요. 속보가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 맞죠? 제가 저번에 파워워킹을 한번 했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10일 만에 이 키로를 뺐는데요. 맞아요. 제가 그러니까 어머님 걷는 걸 딱 보니까 거의 어머님 아까 걸으시는 속도가 시속 거의 6km 정도 파워워킹이 그 정도 속도로 걸으시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가 저렇게 빨리 또 걸으시는 게 또 적절하게 체중을 유지하면서 또 좋은 근력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